지난 주말 동인천 광장에선 인천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기독교 단체 등 축제 반대 시민들이 축제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면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두른 사람들. 그 앞을 피켓을 든 인파가 막아섭니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위한 제1회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주말 동인천 북광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초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축제는 기독교 단체 등 반대 세력에 막혀 오후 3시가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홍보 부스는 설치조차 하지 못했고 광장으로 진입하려던 축제 차량은 반대 인파에 막혀 결국 견인차로 옮겨졌습니다. 광장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굉장히 너무 이렇게 저런 피켓 하나, 문구 하나, 저런 소리 하나 그런 것들이 성소수자들에게는 엄청난 폭력과 차별이거든요.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기독교 단체 등 축제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축제 진행을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동성애가 만약에 판치면 이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면 중고등학생인데 쟤들이 뭐를 합니까 지금.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똑바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동성애나 뭔지. 동인천 광장 일대에 축제 찬반 세력 수천 명이 몰리면서 이 일대 교통 흐름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할 얘기도 없어요 지금. 한심할 뿐이야. 인천에서 첫 퀴어 축제가 열린 이날 경찰은 7개 기동 중대 500여 명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